이걸 노리는 거야.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장비를 준비를 안 해왔어요. 이게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 설치하실 때 가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몇 명 정도 나오나요? 나온 한 20명 정도 나와요. 20명 정도? 그래 가서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3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용정에서 네.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크게 환영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원래 저의 일정이 그 대성중학교에 가서 그분들 학교를 한번 둘러볼 예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일정을 벌써 아시고 이 학생분들이 거기서 뭐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그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저희 거기 가가지고 어차피 학교도 한번 들릴 예정이었으니까. 예. 그래, 그런 분들 만나면 사실하고 또 서로 말이 되고 또 공감대가 똑같으니까 가서 좋은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그 유무 아닌가. 다행히 뭐 중국에서 여기 공항분들이 일단 도와주신다고 하고. 와, 진짜? 그래서 각자 앉으면 각자 자기가 책임지고. 네. 계시네. 아니, 진짜 그 우리가 그. 사실은 그, 뭐 국내에서 촬영할 때는 간혹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까지 나와가지고 와. 이렇게 환대를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민족이잖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분위기는 한국이에요 지금요. 그나저나 네. 뭐 이번 게 다 또 이승기 씨 때문에. 왜요? 다들 뭐 에? 제키의 인기는 영원하다. 먼저 제키. 제키가 내가 누군지 모르던데 여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우리 용정, 우리 동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용정 중학교 운동회 하는 것 같아. 우와, 뭐야? 오늘 어떤 수고 있는데요? 지금 부처까지 저희들을 환영해주셔가지고 와, 용정 중학 길림성 용정 중학. 듯이 나오셨습니다. 네. 시름장 시름장. 첫박은 100년도 이탄. 시름장이 있는 거 보니까 학교에 진짜 우리 민족이야. 그렇죠. 네. 와. 와 떨려 잠깐 떨리시겠다. 성희도 무슨 노래 할래 빨리 생각해라. 근데 시름장 몇 개 되는 거야? 네 벌써 줍니다. 서커스 부를게요. 서커스를 부르고 그거 불러라 그러면 그 저 여행을 떠나요 하기 전에 했던 거. 다 줄 거야? 왜냐면 저희가 더워서 지금 약간 처질 발라드가 처질 것 같아. 너는 100% 처지고. 나 서커스 불러라 그러면. 자, 준비. 아무튼 우리가 그 계획된 건 아니지만 민지가 혼이 담긴 구 대성중학교 용정중학교 우리 윤동주 선생님의 후배들 앞에서 우리가 멋지게 이쯤부터 추억을 만들어 줍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Oh,